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느린가, 5월 17일 저녁 8시 1분경에 이리 오모떼섬, 이 요나쿠니 섬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리 오모떼섬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본섬을 잇는 두 번째 큰 섬인데, 여기서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4.8이고요. 전원의 깊이는 10km인데요. 지금 대만에서도 5월 17일 두 번의 지진이 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만의 지진을 보시면은, 대만의 5월 17일, 화렌시엔에서 지금 3.6, 시간은 오후 4시 6분이고요. 먼저 똑같은 화렌시엔에서 3.4가 오전 3시 오늘 50분, 다음에 오후 4시 4분에 화렌, 여기입니다. 지금 화렌이면 이쪽입니다. 화렌시엔에서 여기서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시 4분이죠. 그래서 8시 1분에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일본으로. 이리 오모떼 부근에 4.8이고요. 오늘 지진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지진은, 이제 첫 번째 지진을 보여드리면요. 오늘 0시 42분경에 지바현 동쪽 바다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나고 있죠. 두 번째 지진은 보시면 역시 지바현 남부 저번에는 지진이 발생했고 규모는 3.5고요. 세 번째 지진이 지금 이리 오모떼인데 지금 4.8이죠. 저는 근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리 오모떼라든지 물론 지반도 중요합니다. 군발 지금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에히메현, 그 어제 지진이 났던 지진, 수많은 지진 중에서 이 에히메현 지진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에히메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구마모토 지진이 올라와서 계속 지금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마모토 지진이 중앙고조선 단층대를 따라가지고 지금 도쿄까지 1000km가 넘는 이 중앙고조선 단층대가 도쿄까지 치고 가는 거를, 중앙고조선 단층대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말씀드렸는데, 왜냐면은 이제 북동진 해가지고 이 아소 칼데라를 거쳐서 이게 오이타현이라든지 그 오이타현의 지진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 에이메현을 칠 거로 생각하는, 직접 에이메현에서 어제는 직접 에이메현에서 여기서 지진 난 겁니다. 오후 4시 30분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얼마 전에 여기 카가와에서 지났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카가와에서 지났었고, 그다음에 어제는 에이메현입니다. 이카타 원전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비록 이 61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기 방송에서 61년도에 지진 보셨을 때 큐슈 쪽에 강7.5 강진들 여러 번난거 말씀드렸죠?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대만 강진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중앙 구조선 단층대가 지금 움직인 것이 아니냐, 어떠한 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지금 큰 어떠한 요동을 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마모토라든지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구마모토도 최근에 지진을 보시면은, 이 구마모토의 지진대를 계속 보시면은, 말씀드렸었죠. 이 구마모토의 지진 말씀드릴 때 제가 그랬죠. 이그 히나구 단층과 휴타카와 단층을 말씀드렸는데, 이 만나는 이 접점에, 이 접점이 있는데, 이 접점이 교차점에서 부딪히면서 교차하는 장소에서도 역시 지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동진에서 아소를 치고 들어가면서 이 오이타현을 계속 치면서 치고 올라오면서 이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전 그게 가장 그 에히메현, 어저께 지진이 난즉 에히메현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것이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에히메현에서 직접 강타를 이렇게 지진이 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지금 지진이 8시 1분이 지나는 이 이리 오모떼 섬의 이그 지진 역시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강진이고요. 이리 오모떼 섬 역시 중요합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에이메현의 이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장 큰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 이리 오모떼 지진 같은 경우 오늘 저기 8시 1분에, 저녁 8시 1분에 난 지진을 잠깐 보면은 4.8이죠. 이거는 제가 볼땐 그래요. 이게 그 61년도 제가 지진 말씀드리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리 오모떼 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역이 지금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이 류쿠해구, 오키나와 트라프, 여기가 지금 이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직접
직접 이 난세이 제도를 치고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남해안을 강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은 직접 낙타를 통해서 저기 우리 강원도 동해안을 칠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뉴크 해구가 이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도쿄도죠. 이 도쿄도가 있습니다. 이 도쿄도가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그 방향을 봤을 때 지금 이쪽이 태평양판입니다. 태평양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 필리핀판이죠. 이 필리핀판이 있고 그 다음에 육구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 이쪽이 지금 이쪽이 유라시아판이죠. 이쪽이 유라시아판인데요. 그럼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필리핀판이 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이 파고 들어가는 이그이이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이 해판의 사이에 이 류꾸 해구가 있다는 거죠. 이 류꾸 해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류꾸 해구에서 계속 지진이 난다는 거는 1961년도 역시처럼 대지진의 어떠한 그큰 전조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류꾸 해구에서의 지진. 그래서 이 오늘 지금 지진이 난이 1위 오모대에서의 지진은 이 육구 해구의 대폭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또 대만에서 지금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육구 해구의 이 육구 해구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거 지금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필리핀 해판이 있어요. 이 필리핀 해판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유라시아판이 있죠. 이 밑으로 이 필리핀 해판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겠죠? 유라시아 이 필리핀 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 그런 그 파고 들어가면서 그 시작되는 바로 그것 이 류쿠 해구. 이 류쿠 해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계속 난세이 제도 결국 난세이 제도 내에서 지진이 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지진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은 61년도의 지진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지진상을 보더라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지그 제도에서 오늘 움직였습니다. 5월 17일 오전 9시 7분 05초에 드디어 이 헤드쿼터에서 움직였죠.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지그 제도에서 지금 움직였다는 얘기는 헤드쿼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드디어 지진이 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그 어떤 뭐라고 하나요? 패턴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지진 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패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그 제도의 지진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요나쿠니에서 4.8 여기는 지금 요나쿠니로 나왔네요. 지금 요나쿠니 4.8 오늘이죠. 저녁 8시 1분. 이거는 여기는 지금 미국의 USGS는 요나쿠니로 나왔고 근데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금 이리오모테섬 부근. 그러니까 이리오모테 섬 부근이니까 요나쿠니 뭐고 그게 맞는 얘기죠. 같은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지진이 난 거죠, 결국에는. 따라서 이 지금 이 헤드쿼터 이 본부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나서 오전에 드디어 이 본부에서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만에서 저는 근데 이 물론 육구해구 말씀드렸던 육구해구의 폭발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어제 지진이 난 에히메현에서의 그 중앙 구조선 단층의 대폭발 그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통가 정도로 보이죠? 네, 통가 오늘 5.1입니다. 기존의 어떤 그런 모습을 파피한 여기니 4.4.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반다시 드디어 기존의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우리의 뭐 그게 뉴질랜드 법칙으로 얘기를 하던 무슨 바누아투 법칙으로 얘기하던 아니면 남태평양의 어떤 그런 브레고리의 움직임을 얘기하든 어쨌든 그 지역이 지금 정상적으로 원래 패턴대로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며칠 주말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죠,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그 에이메현
에이메현의 지진이 5월 16일에 이 에이메현의 지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치고 올라가서 도쿄까지 1000km가 됩니다. 이 중앙구조선 단층이요. 이 1000km를 뚫고서 계속해가지고 중앙구조선 단층이 지금 움직인 것이 아닌가. 여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계속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구마모토 대폭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소산 대폭발, 오이타현, 에이메현 지진이 났죠. 그러니까 이 에이메현의 지진이 어저께 저는 중앙구조선 단층이 폭발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시쿠쿠에서 안 나던 시쿠쿠와 카가와에서도 났던 거 아닌가? 그러면 나라라든지 계속 올라가서 뭐 나라현, 뭐 도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 저는 이 에이메현의 어제 에이메현의 지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아 그리고 저기 중국 지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지진을 보시면은. 중국이 또 지진 났네요. 5월 17일 여기 12시 37분 26초. 한국 시간으로는 1시 37분, 오후 1시 37분입니다. 26초. 여기 항상 거기죠. 티벳, 시장, 나취스, 비루쉔. 항상 나는 거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중국은 다섯 곳이라고요. 그 항상 나는 곳.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지진 난다면은 나고 있는 곳은 항상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 다음에 시장, 지금 오늘 지진한 또 저기 그 나치스 이쪽에, 다시 티벳, 그 다음에 윈난, 쓰촨, 칭하이 다섯 군데가 대표적으로 지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진을 한번더 보면요.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면은, 5월 17일 오후 5시 16분 44초에 북한 강원도 회양에서 1.4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지진이 경북 안동, 경북 경주. 저는 사실 어제 지진은 조금 좀 걸립니다. 이게 경주하고 경북 군위는 좀 걸리는데요. 안동도 그렇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